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예, 오늘은 20번째 패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관계대명사 삽입절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그절 안에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삽입절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러한 구문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우리가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 한번 보시면은 내가 만났잖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한 남자를 만났죠? 자, 그 남자가 이제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후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이후 다음에는 얘는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동사가 와야 되죠. 왜냐하면 얘 자체가 주어니까, 그죠? 근데 동사가 안 오고 뭐가 온 거예요, 지금? I thought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마치 삽입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또는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was a lunatic, 바로 미치광이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I thought를 이제 삽입된 걸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삽입된 게 아니고요. 원래 문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두 문장이 있었던 거죠. I met a man이라는 문장 하나랑 그리고 I thought he was a lunatic. 요두 개의 문장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겹치는 게 뭐랑 뭐예요? 그쵸? A man이랑 he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줘요? 주어의 자리에 있으니까 주격이죠? 그러니까 who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바로 뒤에 가야 되죠. 그래서 얘가 바로 A man 뒤에 이렇게 붙는 거죠. 그쵸? A man 뒤에 who가 이렇게 붙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인 I thought was a lunatic이 그냥 그대로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I thought was a lunatic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또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 I thought가 삽입됐다기보다도 원래 문장이 이 I thought의 목적절을 취하는 I thought의 문장이었고 그 목적절의 주어와 그쵸? 주절의 내용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이 I thought가 마치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그게 아니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는 생각합니다. 한 남자를. 그런데 그 남자는 누굽니까? 내가 생각할 때 또는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미치광이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하면 돼요. 자, 밑에다 한번 볼게요. 자, 그는 시인이었죠. 근데 어떤 시인입니까? 자, 또 이게 I believe가 나오죠. 내가 믿기로는 어떤 사람이죠? is greater than 뭐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죠. Shelley 또는 키츠라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시인을 안다는 거죠. 내가 믿기에, 그쵸? 더 위대한 시인을 안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 he is a poet예요. 자, 그는 시인인데 어떤 시인입니까? 이때는 whom이네요. 이거는 who고, 그쵸? 자, I believe, 내가 믿기로. 자, 이거는 뒤에 이렇게 목적어의 자리에서 온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목적 보어죠, 그쵸? 그러니까 I believe him to be greater 이런 문장이었던 거죠, 원래 문장이.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가서 whom이 된 거죠. 뭐 해석할 때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Shelley 또는 키츠라는 이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인이다. 그는, 그쵸? 예. 자, 4번도요. The person입니다. 그쵸?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Who you think is guilty죠? 예, 너가 생각하기에, 그쵸? 너가 생각하기에 죄가 있다. 그쵸? 죄가 있다고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Will Probe예요. Innocent. 예, 아주 명명 결백하다. 그렇죠? 예, 죄가 없다라는 것이 Probe, 판명되었다. 판명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도요. Always do what you think is right인데 자, 이때 이 what이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라 그래서 이게 위치를 풀어쓰게 되면은 the thing 되시죠? 예, the thing that. The thing 되시나 또는 the thing which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너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또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너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것은 그렇죠? 올바른 것을 그렇죠? 것을 언제나 해라라는 명령문입니다. 그 다음 6번도요. I have something 다음에 which 다음에 그렇죠? I think가 또 이렇게 삽입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생각할 때 너를 도와줄 그러한 무언가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I have something which I think will help you. 너를 도와줄 그렇죠? 예, 내가 생각하기에 너를 도와줄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절 안에 주어 동사가 삽입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그 삼형식 문형에서 주로 대신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절 안에 있는 주어와 그리고 선행사가 이렇게 겹쳐져서 그 주어만 빠지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볼게요. 7번 보시면은 예, an old woman, 바로 그 나이가 좀 든 여성이죠.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whom he supposed, 그쵸? 예, 그가 supposed는 뭐예요? 생각하다, 추정하다죠? 생각하다, 추정하다죠? 그가 추정하기로 그가 전에 본 적이 있었던 그 오래된 여성은 그쵸? 예, 어떻게 했습니까? Open the door. 그 문을 열었다. 자, 이번에는 주어 동사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목적절이 나오잖아요. 그 목적절 안에서 지금까지는 주어가 앞으로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 주어가 빠진 게 아니라 이 C의 목적어가 빠져갖고 이렇게 훔이 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가 생각하기를, 추정하기를 그가 전에 만났었다라고 추정하는 그 오래된 여인이, 그쵸? 나이 든 여인이 문을 열었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He hated. 그는 싫어했죠. Everything. 모든 걸 싫어했는데 그 모든 게 뭐예요? Which he fancy. Fancy 같은 경우도 이게 생각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가 생각하기를, 그쵸? 그가 생각하기를. 자, 뭘 가지고 있어요? 경향을 가지고 있죠. 뭐를 향한? Towards anarchy. 바로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를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그가 생각하기에 무정부 상태를 향한 경향,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9번입니다. 자, 이것은 책인데 어떤 책이에요? 예, 바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쵸? 매우 흥미로운 그러한 책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삽입이 된 관계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자, 새로운 기계죠. 예, 새로운 머신이 are being made예요. 만들어지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do some kinds of work예요. 어떤 종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종류의 일이에요? 데디아가 꾸며주죠. 예, 사람들이 생각하곤 했더니죠. 자, used to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조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semi-modal이라고 그러죠. semi-modal, 그렇죠? 예,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조동사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게 세미 모달입니다. be going to 같은 거, have to 같은 거, 그렇죠? used to도 그러한 세미 모달이죠. 뭐뭐 하곤 했다. 사람들이 생각하곤 했던, 그렇죠? 생각하곤 했던 과거에 생각했듯이 정도가 낫겠네요. 사람들이 과거에 생각했듯이 손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종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과거에 생각하기에 손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행해져야 한다고 했던 그 어떤 종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there is only one thing이에요. 바로 한 가지 것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가지 것은 뭡니까? Which I feel is worth giving one's whole strength to예요. 자, 이것도 I feel이 삽입된 것처럼 보이죠. 자, 내가 생각하고 느끼기에 뭐뭐할 가치가 있다죠. be worth ing가 한 사람의 전체 힘을 어딘가에다가 줄 가치가 있는 그러한 유일한 것이 하나 있대요. 내가 생각하기에. 자, 그리고 또 that 이하죠. 이때 이 that도 자, 선행사가 바로 only one thing이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절이 which가 이끄는 거, that이 이끄는 거 두 개가 and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is the binding together예요. 함께 묶어주는 거죠. 뭐를요? 모든 계층들을요. 어디에 모든 계층들? of our people. 바로 우리 국민들이죠. 우리 국민들을, 국민들의 모든 계층들을 묶어주는 것이기도 하대요. 그 유일한 한 가지가. 자, in an attempt to 부정사죠. 아, in an effort to 부정사네요. 어떤 노력에 있어서죠. 뭐 하는 노력? 아, 오형식 동사죠. 삶을, 이 나라에서의 삶을, 이게 목적어죠. 더 낮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 그쵸? 예. 자, in every sense of the word는 뭐예요? 그 단어의 모든 의미에 있어서, 그 말의 모든 의미에 있어서 이 나라에서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들의 모든 계층들을 한대로 bind together 하는 것이다. 그쵸? bind together 하는 게 바로 이 유일한 것이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그쵸? 누군가의 전체 힘을 그렇게 쏟아 부을 가치가 있는 그러한 유일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 한 대 묶어주는 거죠. 모든 계층들을, 우리 국민들의 어떠한 노력 안에서, 바로 이 조국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 안에서, 즉 그 말의 모든 의미에 있어서, 그 단어의 모든 의미에 있어서. 자, 요 정도로 직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넘어가서 볼게요. 3번. 자, if you want to be a scientist죠. 예, 그래서 너가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확실히 have to be a good observer. 너는 좋은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그쵸? 그 좋은 관찰자가 뭐냐 하고서 이제 원을 적은 다음에 뒤에서 이제 후 이하가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관찰자란 다시 설명하면 뭐예요?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 뭘 봐요? What there is예요. 뭐가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뭐가 아니라 not what he think there ought to be. 자, 여기서도 또 he think가 삽입된 것처럼 보이죠. 그가 생각하기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좋은 관찰자죠. 그리고 또 어떤 관찰자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원을 두 개의 후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기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뭐를요? 관찰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관찰이, 그쵸? 그 관찰이 kill, 죽이는 거죠. 누구를요? His pet theory죠. pet theory는 뭐예요? 이게 특별히 관심 갖는 이론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론을, 그쵸? 그 이론을 죽일지라도, 그쵸? 없앨지라도 그 하나의 관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좋은 관찰자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물론, 자, it 다음에 occur to
사람이 나오고 somebody가 나오고 that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요, occur 나오고, 그죠? occur to somebody that입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that 이하라는 생각이 떠오르다예요. 즉 나에게 that 이하라는 생각이 즉시 떠오른 겁니다. 데디아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조지가, 이 조지가 누구예요? I suppose, 내가 생각하기에, 그쵸? 마치 뭐뭐처럼 이제 like 전치사예요. 대부분의 젊은 영국 사람들처럼. 근데 그 영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보내진 대부분의 젊은 영국 사람들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자, 후 다음에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주격이니까 동사 이어져 나와야겠죠? 동사가 had been put이에요. 두어졌다. 그쵸? 독일 가족하고 함께 그렇게 생활하도록 두어진 거예요. 두어진 겁니다. 그리고 had fallen in love with you.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진 거죠. 즉 딸인데 어떤 딸이에요? of the house. 그 집에. 그쵸? 그 독일 가족의 집에 딸과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원했던 거죠. 그녀와 결혼하기를. 그쵸? 이러한 생각이 나에게 즉시 떠올랐다는 거죠. 그쵸? 자, 이 대절 이하의 내용만 다시 한번 볼게요. 조지라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처럼, 즉 언어를 배우도록 보내진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처럼, 내가 생각할 때 이 조지라는 사람은, 그쵸? 어떤 사람이에요? 아, 바로 독일 가족과 함께 두어진 그러한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이게 여기까지 바로 닫아야겠네요. 요 사람이, 이 조지가 빠진 거죠. 그쵸? 그녀의 그 딸과 빠진 거예요. 그 집에. 독일 가정집이죠. 그 집에 딸과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리면, 이 조지 다음에 후가 이끄는 게 어디까지라는 얘기죠? 바로 여기까지가 후가 이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조지가 대절의 주어가 되고, 동사가 had fallen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지라는 사람이 그 집에 딸과 이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기를 원했다라는 생각이 즉시 나에게 떠올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보라는 거죠. 예, I suppose, 그죠? 이게 삽입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